깨를 벗고, 깨를 벗어도 돼. 벗고, 그냥 벗고. 네. 갓을 벗어도 된다. 여기 중간 터널 때 갓을 벗고, 갓을 탁 널어뜨리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도 된다고요. 네. 네. 이렇게 벗으면서 한 가지 해보는 거지. 옳지. 좋아요. 네. 자, 그 다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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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같이. 같이 가자고 하는 거지. 네. 이분한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분들은 노릇돼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옳지. 어. 옳지. 같이 노르세요. 옳지. 어. 옳지. 그래서 노르, 너무 이쪽으로 가지 말고, 중앙에서. 중앙에서 노라. 여기 밑으로도 내려오고, 거기서만 놀지 말고. 응? 그러고 앉아있기도 하고, 앉아, 여기 앉아서, 이렇게 놀기도 하는 거야. 어, 거기 중앙에 앉아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옳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자, 턴하고, 턴하고, 아이고, 출발. 그렇지, 좋아요. 그러면, 중간 턴, 중간 턴, 안으로 말고, 이렇게, 안으로 말고, 그렇지, 안으로 말고, 네. 그렇게 해서 아웃, 아웃이야. 네. 네, 그렇죠. 이제 다시 찜. 내려와. 이제 놀러 가야지, 놀러 가야지. 옳지. 네, 놀러 가야지. 자, 본인의, 본인 다시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네. 본인 한번 나와서 흑자방을 와야 돼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질리는 중이세요. 아니,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지. 찾아낼 거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찾아보면 안 되고. 이렇게 상태에서 얼굴만 비틀어봐. 얼굴만 이렇게 착하고 어. 이렇게 갔다 만지고 어. 어머 옳지. 그러면 턴 턴하고 가면서 가운데로 그리고 나오는 거야. 한 번 어. 옳지. 그리고 아웃. 네. 아웃. 자, 기념 다시 한번 할게요. 기념 다시 합니다. 기념 다시 한다. 기념 다시 할게요. 아, 다시 1번. 자, 1번. 네, 출발. 1번 출발. 처음부터 보는 걸로 할게요. 1번 출발. 2번 출발. 올라올 때 출발. 네. 2번 출발. 중앙이야. 네. 의자, 의자 하나 놔드릴까? 중앙으로 돌아서, 돌아서. 자, 네. 출발. 사이사이. 남자분들 사이사이. 남자 모델님들 사이사이. 출발. 여기가 잘 어울려갖고. 출발. 이거 하는 건 맞죠? 출발. 처음부터 노는 거 할게요. 너무 똑똑해. 그녀들 너무 재미없어. 너 혹시 여기까지 잡혀요? 처음부터 여기 테이블 놓으면 안 돼요? 자, 뭐. 여기 테이블 놓으면 안 돼요? 기타 쓰면서 해야 돼. 왔다리 갔다리. 한번 놓아보세요. 내가 맘에 드는 사람 찾아. 옳지. 처음부터 놀아. 옳지. 여 그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서 있을 수도 있고. 옳지. 네, 좋아요. 각도 만지고. 그렇지. 나 못하다 이럴 때. 한번 나중에 나와. 저거는 옷을 쓸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없어. 없으면 나 들어가면 돼. 예, 예, 예. 됐어요,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예, 예, 됐어요. 감사합니다. 일을 써야 돼. 오늘 귀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정아 의료 대표
대표 디자이너고요. 오늘 이 귀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저와 우리 대표 디자이너를 포함한 스텝을 소개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앉아 있을 수도 있어. 그럴 때 김정아 의료 대표 디자이너를 포함한 스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디자이너 김정아 의료 기획 영상 촬영 감독님 신유경님 그렇게 합니다. 네. 네, 출발. 자,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네, 무대 연출. 무대 올라오시자마자 그런 연출할게요. 네. 감독님. 네. 코디네이터 네. 김순열 원장님. 헤어 디자이너 김수빈 교수님. 메이커 최수현 원장님으로요. 최수현님. 사진 배용준 작가 사진 배용준 김민경 작가님 영상의 김홍준 단장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 김홍준 전우환 단장님 이 귀한 자리를 맡게 해주시니 감사해서 오늘 그냥 끊어도 되니까 아이 컨택 중간선 말고 안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안으로 옳지. 네. 아이 컨택 한번 하고. 안으로 돌면서 아이 컨택 한번 하고. 네. 그거랍니다. 네. 아웃. 자, 그 다음. 지금부터 2021년 전우환의 행사 대상 시상식이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많은 분. 2021년 전우와 함께 봉사대상 시상식과 김정아 우리오 송년 패션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행사 실전에 성장 황옥순 총군의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옥순에게 박수. 네, 출발. 황옥순 오늘 김정아 우리 오늘은 난속고 여기는 올라가지 말고 그대로 순화, 장어, 기녀봉, 색소, 원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난속고까지 끼치면은 장어 이제 부터야 돼. 아, 네.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기념 피날레 한번 할게요. 피날레 한번 합니다. 피날레 한번 합니다. 강의 원상 예쁜데? 저분 머리 되게 예쁘신데? 아니 아까 처음에 뭐 빨라고 아니 그랬어. 너는? 저분 지금 어디 검은색 위에 같이 계신 거? 여기? 여기? 어 예쁜데? 자 들어서 자 여러분들 우리 위에서 연출하시는 거 안 잊어버리셨죠?
올라가시자마자 턱 비셨는데 얼추얼추서 계셨는데 이분이 최고의 기녀야. 그래서 이렇게 턱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려왔다가 본인 좀 놀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꼬시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왔다 갔다 혼자만 하는 거예요. 네. 귀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군 장병들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사기 양양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이에 전우와 함께 봉사 대상 1번 심용희 선생님. 심용희 선생님, 2번 문연경 선생님, 2번 3번 홍성수, 3번 홍성수, 4번 민지유, 5번 원옥자, 6번 이시연, 7번 민경태. 순서대로 선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은 약간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원상이 몇 분이 있어요? 아, 저기도 그렇게 전달한대요. 전부 다 해가지고 대표만 준대요. 또 물어봐야 돼. 이렇게 얼추얼추 그러면 세 번 나왔다고요? 마스크 대표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담아줘야 돼요. 아니, 이따가 이렇게 세 번. 이렇게 순서. 3번. 아, 그랬어. 1번이었어요? 1번. 아, 복단 1번. 복단 1번. 그 다음에 선생님. 네. 그 다음 3번. 자, 7번. 7번. 출발. 아니 조금 출발. 올라갈 때 그때. 축하 공연은 언제예요? 출발. 축하 공연. 선생님 가운데 있어요. 선생님 원을 크게 부를까요? 치마를 너무 올리지 마세요.
그렇지. 추가 내리세요, 선생님. 네. 네, 어디까지 가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여기. 네. 아니 아니 선생님 그 감독님 보고 어떻게 하자고? 아니 그 위에다 다 세우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쓰라고? 다 써서 어떻게 한다? 색도 모아봅시다. 그런데 이제 왔어요. 이게 다 따놓으면 안 되는데. 다 찍었어요? 그래도 거리는 좀 따라가는데 실제로는 그 원상이 앞으로 나오고. 자 그러면 강희, 강희 올라오세요. 강희, 강희 순서대로 올라오세요. 강희 순서대로, 순서대로. 순서대로, 쭉쭉쭉. 아니 뒤로. 대표님. 맞춰놨으니까 얘가 자동으로 네. 쓰고 선생님 현질만 중요한 쭉쭉 아 밑에 지금 저 때문에 그러니까 네. 네. 아니 어차피 잘릴 거예요. 출발 강의 그 다음 저렇게 쓰면 저 스트로버를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저걸 쳐야지 위쪽으로 아예 올려버리죠. 저 두 분 강의 이쪽으로 그리고 대표님 자 출발 아니 수선인데 요 사이사이 수선인데 형사 앞에 다 내리신데 그래야 이게 그림이 자꾸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좋아하세요 제가 방위가 방위가 한 사람씩 결석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위치가 무대에 올라왔을 때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세 사람부터 출발하고. 공주야. 아니요. 저기 복당. 하고 같이 나오시자고 복당하고 같이 나오시고 아니야 복당이 먼저 나오시고 네 복당이 먼저 나오시고 복당 출발 센터로 천천히 천천히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자 여기가 탑이에요. 탑 인모양 조심하시고 앞에 오시고 앞에 탑 숙사 탑 알아봐요 그렇지 그리고 얘를 펼칠 수 있어요 양손을 쭉 펼치시면서 이제 천천히 누르실 테니까 펼치시면서 살 보세요 천천히 누르시면서 천천히 한 바퀴 돌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서 이제 아니 펌 돌아요 이렇게 해서 돌아서 갑니다. 네. 아니, 아니, 아니. 네. 중간 턴도 안 해? 이게. 이거는 그냥 빠지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다 보여야 돼. 어, 나중에. 아, 나중에? 네. 그렇게 했다는 거. 지금은 하지 마. 선생님, 이분이 그런 걸 잊어버려. 아, 그래요? 네. 그거를. 아, 그건 지금 내가 끝이니까 그냥 나가는 거야. 아니, 그럼 대표님 좀 어떻게 보고 그렇지. 그렇게 하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네. 돌아서 턴. 아니 아니 어디로 가서 턴 뒤로. 이걸 좀 보여줘야 돼. 오른쪽. 좀 살짝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 옳지. 옳지. 네. 출발. 갑. 쭉. 그대로 갔어요. 그대로.
네. 살풀이가 제일 먼저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어디 가셨죠? 지금 옷 입고 있어요. 너무 예,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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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한테 응원하세요. 네, 좋아요. 같이 그렇게 요 한번 들고 이따 가실 때 네. 감사할 땅이랑 그렇지 네 전달을 보내주세요. 아, 일단 내릴 거예요. 일단 내릴 일단은 일단 이렇게 연출하시면 돼요. 네, 그렇지. 손을 그렇지. 네. 꼭. 그다음에 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 저기 아우 그렇죠. 여기다 놨으니까 이따가 그렇죠. 1번 저는 이제 끝나면 바로 가요. 예예 예,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 오늘 멋진 거네요. 깨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이거 마스크 좀 빼고 입 모양 잘하시고 눈 카메라 딱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영상입니다. 네, 좋아요. 네. 이거 진짜 찍기 어려운 거. 이쪽. 아니, 그냥 사진까지 찍으세요. 건강만 이렇게. 좋아요. 예쁘다. 예쁘다. 너무 좋죠. 스트랩 깨야 돼요. 너무 정답. 스트랩 깨야 돼. 웬만해서 이건 넥스트를 끝나면 적었어요. 한 20만 원 해요. 앞에 모델님이 턴 할 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카메라 전주 있었는데 카메라 땅에 떨어져 있어. 내가 다시 다녀주셨다 올려.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네. 자, 딱 보지 말고 카메라 옵니다. 모델님들 여기서 찍어. 안 나와. 네, 여기도 안 된대. 이쪽에 있어서. 턴, 우와, 여기서 턴. 그렇지. 좋아요. 그렇지. 어디로 갈 거야? 그렇지. 네, 좋아요. 예. 와, 오프닝이시죠? 오프닝이 제일 먼저. 그렇지 좋아요. 이런 거 하지 말까요? 괜찮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그렇게 해야지. 아 마음 떨려. 재원 치열해야지. 그렇지. 네 좋아요. 예 좋아. 자 그다음 원상 준비해 주십시오. 자, 피날레 갑니다. 네, 마지막 모델은 센터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네. 네. 카메라 보고, 네. 너무 오래 올고 계시지 마시고, 네. 센터로 갑니다, 중앙으로. 중앙으로 갔습니다. 맨 마지막에 오시는 분은, 네. 네, 그다음 피날레입니다. 피날레 감정 맞추세요. 라인 포토로 옳지. 포토로 옳지. 피날레. 네, 피날레는 모래 포토로.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의자를 놓고 앉죠. 선생님이랑 여기다 같이 앉아서 네. 여기서 바로 해야 돼. 그래도 맨날 뒤에서 고생만. 대표님. 대표님 아니에요.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칼풀이 황 선생님이 또 뒤에 준비가 있대요. 그러면 만약에 늦어질 것 같으면 뒤에 뭐가 있어? 아니 약속 있고 있으신가 봐. 네, 좋아요. 먼저 칼풀이 먼저 하고. 시간이 만약에 늦어질 것 같아요. 어차피 오프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닝. 오프닝이자 뭐 이제 거의 시작할 때 된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이 이렇게 있어요. 반격을 주세요. 상태는 괜찮은데 아까 이래서 보니까 다리 딱 넣은 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그나마 밖에 자연광 때문에 이뻐 사진이 안 그래요? 그나마 오히려 얘를 좀 몇 개 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를 좀 끌으면 그러니까 벗기면 물 떨어져요. 렌즈 다 박살나요. 아 렌즈 아까 스키가 그러니까 스키 참 괜찮아요? 빠졌네. 어떻게 된 거야? 처음 났네. 스키가 처음 탔나? 탔나? 떨어져서 손 안에 들어간 거 아니야 렌즈? 그러게 말이야. 이런 경우 처음 당하거든. 예 안녕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2021년 동청아 우리어 소년 표준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여기 참석하신 우리 모델님들께서는 메이크업 관계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행사가 시작이 되면 우리 주최 측에서 저희가 마스크를 나눠드리면 저희 코로나와 빨리 퇴치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1.8? 알았어 봤어. 2.8. 그냥 가만히 있어. 발로만 찍고 있어. 2.0은 괜찮지. 2.0은 또 뒤. 세 번 뒤. 김지호 선생님, 세 분이 같이 나오는 걸로 하시네요. 감독님과 대표님이. 아니, 계루. 아니, 선생님이. 아니. 오, 오는 분이구나. 아, 계루 분이구나. 두 분. 두 분 앞으로 나오는 거. 이게 지금 다 틀려가지고. 네네. 내려오세요. 뭐? 포커스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우리 선생님이 이쪽 아닌 거. 선생님 너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떨어졌어요 두 분이. 옷이 너무 커서. 너무 떨어졌어요. 인상을 좀 바꾸시면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일단은 선생님이 이쪽이야. 아 네네. 네. 네. 저희가 탁하셔서 너무 지금 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 분을 풀어주셔도 되고요. 네, 지금은 이제 네네 신고도 마쳤어요. 응급실 4.5 하고 손을 하시는데요. 네. 네. 그렇지. 선생님 손을 하시는데 안으로 말아주시겠어요? 안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아 이렇게 할 때? 아 손을 할 때? 아니 이렇게 아니면 투건 있어요. 그렇지. 네. 그렇게 하시고 중간 선 한 번 있어요, 선생님. 네. 중간 선 한 번 있으면 중간 선. 붙잡아 해서 중간 선. 중간 선 안으로 말아서 옳지. 여기 뒤에서 아픈데. 그거 그대로 안으로 말아서 그대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오. 오른쪽으로 아웃. 끝까지 가셔서 아웃.
그다음 출발. 남자가 먼저 가시고. 네. 20 기분이니까 자, 그 다음 출발. 아니요, 지휘사 혼자서. 한 명씩 출발합니다. 중앙으로, 네. 준비는 해놨는데 아직 안 와요. 아, 왔어. 아직 안 왔는데. 너무 오래간만이죠? 그게. 밥 쓰시고 호주 그렇다고 물어봤어. 왜 못 가네? 위에다 올렸어.
탑포즈 해야지. 여기서 탑포즈 안 하나? 탑포즈 옆에서 여기서 이렇게. 원상은 굳이 정면을 안 봤는데 약간 옆모습으로 봐줘도 좋잖아. 그치? 옆모습에서 옆모습으로 얼굴만 얼굴만 이렇게 돌려도 되잖아. 그쵸? 어. 오늘은 선생님 여러분, 오늘은 패션쇼라기보다는 영상 촬영이어요. 그래서 오늘은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몇 가지 하더라도 자리에 대한 부탁입니다. 원상 중앙에서 중앙에서 차라리 탑포즈를 해. 자, 우리는 원상은 뒷모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웃하려고 했더니 아닐 것 같아. 이게 대답해서 찍었어요? 더 멋있을 텐데. 이렇게 연습할 때도 얼굴에 예쁜 타고 있는데. 딱만 보고 있어. 네. 언제 찍힐지 모르니까 연습할 때도 예쁘게. 완전히 드라이브 완전히 출발해서 광대 오셔가지고 광대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위에를 보여줘야 되니까. 자, 출발. 올라가서 출발. 위에 모습을 보여줘요. 네. 이뻐요. 네. 이따가 제대로 할 테니까. 대표님 이따도 제대로 할 거예요. 네. 자, 네, 네, 네. 그게 좋죠. 그래서 같이. 가운데를 지우세요.
온몸이 대립이 돼서 무조건 같이 써도 돈데 대박이죠. 우리 음식 회장이랑 같이 찍으면 대박. 돈이야 돈. 시안 선생님 들어오세요. 움직이는 돈. 아 회장도 같이 들어가요. 찐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누가 또 자꾸 백을 남자를 끼우는. 자 회장님 보다네. 회장님 마스크 벗으셔야 돼. 자 보겠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한번 들어가요. 회장입니다. 지금 회장님은 5만 원권 돈을 주시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들어가고 좀 이따 들어와. 완전히 빠진다면 들어가요. 자 들어가시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마스크 벗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다 안으로 들어와서. 마스크 벗으시고 마스크. 자 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정확히 인사를 해야 돼. 고정으로 어떻게 5만 원권에 이게 전화할 수 있는 이거 써신 거네요. 그거 사무실 아, 남자는 왕이야, 왕. 원상 선생님들 다 하시겠죠?
따로따로 그냥 쓰자. 짝을 안 쓰자. 그 짝이 없죠? 응, 짝이 없는 거죠. 색깔이 달라요. 단일한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짝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얻어보면 그 자리에 누가 들려 원산 파트는 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요? 짝이 안 돼요. 우리 저 구경 이게 3시간 정도 써야 돼요? 3시간 정도 써야 돼요? 조금만 대표님 오프닝 예, 시작. 예. 자, 이제 행사 시작하기 전에 전체 공지를 한번 하고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중간에 잡담하시는 분들은 좀 선생님 잠깐만 내부로 나가 계십시오. 자, 모델님들 여기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제 얘기 똑바로 한 반대 안 되는 거는 오늘 쇼에서 작게 모습이 잘립니다. 편집됩니다. 저 뒤에 모델님, 네. 저 잡담하고 계신 모델님 위쪽으로 오세요. 저쪽까지 앉아. 저 뒤에 안 오신 분들 다 이쪽으로 오시라고 하세요. 자, 뒤에 모델님들 다 오셨나요? 아직 한 분 안 오셨네요. 자, 이제 모델님들 다 오셨습니다. 여기 잡음 잡담하지 마시고 누군지 눈에 다 보입니다. 이센쌤 꼭 끼게 만들지 마세요. 자, 오늘 어쨌든 아침부터 일찍 오셔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김밥 하나로 때우시고 뭐 보약 하나씩 드렸는데 보약 드셨나요? 네. 행사 전에 순서를 다시 한번 제가 일러드리고 행사의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들을 일러드리고서는 바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음악에 맞춰서 단속 꽃바지 아까 양근희 감독님하고 연습하신 대로 단속 꽃바지, 쓰개 치마, 장옷, 기념옷, 당의, 색동, 원삼까지 끝나면, 끝나게 되면, 종료가 되면, 원삼을 제한 나머지 파트가 이곳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자께서 다시 정렬을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순서대로 단속 꽃바지, 쓰개 치마, 장옷은 무대 위로 올라가서 한 줄로 쓰시면 됩니다. 단체 사진 촬영과 또 다른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기념복 당일이 색동은 이 중간계단에 쓰시면 됩니다. 중간계단에 쓰시거나 여기 계단에 쓰시거나 거기에 쓰셔가지고 일렬로 쓰시고 그 다음에 원삼은 치마가 너무 길니까 나머지 원삼 부분
분하고 여성분 그 원상들은 앞에 쭉 같이 서세요. 그렇게 하고 오늘 그 전우와 함께 봉사대상 시상식을 이 자리에서 하고 그러고서는 다시 청동을 하고 이 부순서에 여러분에게 주최 측에서 준비한 다과회를 간단하게 할 거니까 그것까지 하고 모든 행사를 마치는 거니까 잘 숙제하시고 그리고 마스크 맨 마지막에 올라오실 때는 여기 위촉장과 함께 제가 여기서 마스크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 마스크를 쓰시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으셨죠? 네. 그러면 모든 행사를 지금부터 잠시 후에 준비가 끝나는데 스탠바이를 하겠습니다. 우리 비트넷을 어떻게 알아주셨죠? 그렇게 가장 우리 사무실이 비트를 내가 정확하게 계약했어요. 네, 뭐 오히려 밀가스 있으시면 샘플 한 개씩 넣고 들어요. 네, 아직 샘플은 없어요. 그럼 샘플은 있어요? 아니야, 비밀고 깜빡했네. 담배 담배는 가져가세요. 시상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쇼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 쇼부터 하고 끝나고 올라가면서 하고 참가하고 이거 마시고 또 참고 하면 예. 여기서 알아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아, 남녀 대표 전부 다 나눠주고 남녀 대표만 그리고 하나 만들어요. 멘트 할 때 때 응? 여기 장소가 소비자들만 했던 거야. 그거보다 얘기해서 좀 어디
어쨌든 여태까지 뭘 했을 때 테이크를 못 했어요. 대표님 이제 대표님 비싸요 주시죠 이제 본부님 시작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먼저 2022년 김정아 우리어 소녀 패션쇼를 시작하기 전에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꼭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과 모델님께서는 지켜주셔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가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저희 주최 측에서 마스크를 나눠주시며 꼭 마스크를 코 밑과 턱 밑으로 내리지 않고 행사가 끝날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전우와 함께 봉사 대상 시상식과 김정아 우리어 송년 패션쇼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예는 장소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일부 식전 행사로 황옥선 축군의 오늘의 송년 행사를 안녕하는 창작물을 선보이겠습니다. 아빠를 닮았네
위에 미소 띠 젊은 아가씨의
중앙으로 이렇게 중앙. 중앙으로 이렇게 중앙으로. 너무 늘다, 너무 늘다, 왜 그래?
쓰겠지만은 조선초기 이후 양반 정 건물자가 사용한 내외용이며 오토치마와는 같은 위치로 끈이 달려있으며 중심을 겹쳐서 잡혀있고 치마의 허리는 얼굴 표면을 잡는다며 손에서 손으로 앞을 여며 쓰는 스케치마입니다. 목걸이가 작아.
것은 조선시대의 공전양들이 외출할 때 대용으로부터 머리부터 내리스로 잠옷을 입었습니다. 돈마기와 비슷한 형태로 톱밥은 초록색, 앙탕은 가죽색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모주와 심한마음으로 그분에게는 다른 천일의 여복과 달리 떠니복과 일성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짧고 좁은 조고리와 속옷을 겹겹이 입은 뒤로 길이가 폭이 위로는 폭이가 길고 폭이 넓은 신발은 겹겹이 입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념들은 기덕체, 국가, 예능을 모두 경비해야지만이 최고의 기념이라고 할 수 있다는 나와가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런 한편의 의미를 느끼며 특히 명태과 경사스러운 나의 숙성 복수를 받았습니다.
참가하실 모든 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옷까지 쓰겠지만 장호선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옷 아니 색공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축가 대단에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니까 확실히 왜 바꿔? 마지막으로 원산 하트는 무대 아래쪽에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무대로 올라가야지. 그냥 올라가죠. 네, 예, 예. 다 주세요. 아, 저, 일단, 저 대표님한테 얘기를 하고 해야 돼. 어디 대표님? 저기. 먼저, 저 시상식 먼저 한 다음에. 아니, 컸을 때 해야지. 응? 또 줄 줄라면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라니까. 지금 할게요. 무대 위에서 주시면 됩니다. 장원 기념옥 당의 행동은 중간 대단에 펴주시면 됩니다. 저분 때문에 여기를 알게 된 거죠. 원래 중간 대단입니다. 잠깐 저 뒤에 있어요. 뒤에 마지막으로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건 신고하러 가세요. 당의 행동은 중간 대단에 펴주시면 됩니다.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일단 별도로 찍어드릴게요. 모델들이랑 별도로 찍어드릴게요. 장의 기념옥 남편의 활동은 중간 대단입니다. 여기 지금 끝났었어요? 아니 계속 놔두세요.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기념옥은 안 되냐? 기념옥이 옆으로 가야 돼. 지금 얼굴 뒤가 싹 다 안 보여. 기념옥이 옆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봐요. 밴딩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 있죠. 그게 이제 그 마스크 썼을 때. 머리가 너무 그거 맞고. 잘했어. 인사 안 했나? 우리 저기 후원 회장님. 코코리 후원 맞고. 계속 우리 후원을 김정환 대표님, 여기서 오디션 누나 올라가 그리고 30일 날은 본선 오디션이라는 건 뭐예요? 가수 오디션 뽑는 거야? 뽑는 거 우리 전우와 함께 팀장님 아니 명분이 있거든 기본 아니야? 아니지 미리 얘기가 있었어야지 나 생각나고 김정환 대표님 두 번째 줄 아예 안 보여.
왜 안 돼요 사진 형이. 아니 그거 보이고 안 보이고 신경 안 하고 찍으세요. 아, 보이고 안 보이고 나중에 자 먼저 메일에 들어가서 찍으세요. 벗어봐. 네, 네, 찍으세요. 벗어봐. 봐봐 말을 못 해. 자 앞에만 보세요. 정원선생님 나오세요. 저 찍은 나 보내줘요 저거는. 가운데로 가자 가운데로 가자. 아니 먼저 이 사람도 찍은 다음에 2021년 전우와 함께 봉사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 한해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시니어 모델 대표 김명석 선생님과 16위 모델님께서 대표로 수상해주시겠습니다. 호명하신 김명석 자 그러면 먼저 마스크 쓴 상태에서 짓고 벗고 한번 찍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자, 자 그럼 먼저 마스크 쓴 다음에 찍고 자꾸 이래야 되면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진행하세요 사장님. 예,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전우와 함께 봉사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올 한해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시니어 모델 대표 김명석 선생님과 심용희 모델님께서 대표로 수상하시겠습니다. 호명하신 김명석, 심용희 모델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우와 함께 후원 회장이신 이웅길 회장님께서 친수하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으로 쓰셔야 됩니다. 네. 읽어주면 되는데? 위촉장 한봉올의 한봉모델 김명석 귀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국군 장병들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사기 양양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이에 전우와 함께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21년 12월 5일 전우와 함께 조직위원회 명예 조직위원장 송혜배도 봉사대상 한복모델 김명석 귀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장병들에게 많은 애증과 관심으로 사기 양양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이에 전우와 함께 봉사대상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5일 전우와 함께 조직위원회 명예조직위원장 송혜배도
거야.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가운데 들어가시고, 본인의 가운데 들어가시고, 예, 예. 그래서 펼치시고. 가운데 먼저 갈까요? 이쪽 갈게요. 딴 데 보지 마시고요. 눈 감으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자, 좌측 한번 갈게요. 그래요. 제가 한번 갈게요. 가운데 볼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회장님이 너무 잘생기셨어요. 자, 그럼 이제 마스크 마지막에 피단을 마스크 패션 쇼니까 잠깐만 좀 빼주세요. 자, 이렇게 나오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성아 의료 대표 디자이너 포함한 스템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디자이너 김정아 의료 대표 김정아.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블록 ENT 연출 감독이고 감독 김용규 감독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코디네이터 김순열 김정아 의료 원장님입니다. 네, 오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대 연출의 감독이시고 YK 대표님이신 양근희 연출 감독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무대 연출 조감독의 YK 총괄 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어 디자인의 많은 역할과 저희 모델님들을 아름답게 예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색 단장 김수빈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시니어 모델을 아름답게 또 한 번 표현해 주신 메이크업 최수현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 또 우리 김정아 의료 패션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진으로 표현해 주신 사진작가 배영준 작가님, 김민경 작가님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도망가지.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 귀한 자리에 전우와 함께 단장으로 계신 영상을 참 아름답게 멋있게 담아주신 우리 김봉준 단장님 앞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귀한 자리를 참 예쁘게 담아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정말 귀한 자리를 하게끔 이 자리에 우리 김정아 의료 패션쇼와 함께 시니어 모델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는 이 자리, 이 공간을 준비해 주신 소비자전환협동조합 전시장으로 소비자 평가를 하는 기간입니다. 이 자리는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소비자전환 전시장 모든 관계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럴 거다. 오빠가 모델이라 지금.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저희 2021년 김정아 의료 패션쇼를 위해서
저희 행사에 참여해 주신 뇌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EMA 알래스카 대표님. 큰 박수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폴리스칼라 대표님. 갔어. 폴리스칼라 대표님 안 계십니까? 갔어요. 그리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로봇케어 조남경 박종형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기자협회 여성 회장님이신 조순회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크리벌 신순록 대표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 부상우와 천하 태평의 원장님이신 고 스님 계신 우리 구지 스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발걸음 잊지 않겠습니다. 네, 김정아 우리 패션옷을 또 패션쇼를 빛내주시고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알려주시는 한국전통무형문화재 진영재단의 김주복 중앙회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김정아 우리오 패션쇼와 저희 시니어 모델을 아름답게 글로서 표현해 주시고 사진으로 담아 주실 변성재 기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김영은 선생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목포에서 먼 길 저희 소중한 자리 오셨습니다. 이현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김정아 의료과 늘 함께 밤낮 주요를 하시고 김정아 의료 우리 시니어 모델님들 모델님들께서 입고 계신 이 한복에 한 그릇 흐를 때마다 후벼 옷자락 치마자락 밟히지 않을까 하시면서 지어주신 고미애 선생님 인사해 올리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숙영 선생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소중한 자리,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제 이름 석자 왜 안 알려주시나 하시는 분들 계시면 큰 소리로 사회자 나 왜 안 알려주시나요? 알려주십시오. 나갈래?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1부 행사는 모두 마치고 2부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좌측에 마련된 좌석에 우리 모델님께서는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니까 나오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쪽으로. 자 이제 잠깐만요. 이쪽으로. 가운데서부터 한 분씩 걸어나고 시작하고. 그 대기실에서 잠깐 계시면 전체 나오시면
반복하는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한번 벗고 찍으면 안 돼요? 네. 아까 벗었잖아요. 아, 한번 그랬어요. 음악 좀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쓰기 어려운데? 다시 쓰기 어려워요. 먼저 사진 찍어야 되나? 아니 그냥 쭉 나가시면 돼요. 그냥 와서 나가면 돼요. 자, 찍히니까. 몇 분만 나가죠. 다 나갈 필요 없이 몇 분만 나갈게요. 아니 그냥 쭉 나오세요. 왜 그러냐면 아니, 자료가 아 이거 어차피 나오니까. 그냥 들다고 나오세요. 그냥 이렇게 쭉 퇴장하시면 되지. 아니 전체 기념사진 안 찍어요? 찍었어요. 기념사진 촬영은 인원수가 많아서 잘라서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안 이게 이쁘긴 하네. 어,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양근희 대표님, 양근희 대표님 핸드폰 확인. 잠깐만 나오세요. 자 이제 기념사진 촬영할 텐데 김정환 선생님, 양근희 감독님 또 기념촬영 하실 우리 내빈들 앞으로 나오세요. 기념촬영을 하셔야 될 내빈들 앞으로 나오세요. 나가세요. 찍으세요. 찍어 나가세요. 이따가 나가서 찍어. 김종호 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일단 남성 모델분들 먼저 나오세요. 자 방법이 있어. 알아서요. 마지막에 제일 그것 때문에 쓰는 거. 왼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왼쪽으로. 양근희 감독님, 김정선이 왼쪽으로 오세요. 그게 아니고 그 자료가 필요한 거라니까. 그림은 안 맞아. 사진 촬영 더 하실 예비께 앞으로 나오세요. 김원장님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오세요. 아니 회장님도 들어가야 돼. 회장님도 들어가야 된다니까. 잠깐만 저희 회장님도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그림이 안 봐. 자 다 됐습니다. 마스크 벗으세요. 마스크 벗으시고 자 가운데에서만 찍을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좀 연습만 보십시오. 양쪽에서 마스크 벗어야 돼. 마스크.
자, 하나, 둘. 앞에 분은 계속 계시고 뒤에 모델분들은 다 앞으로 나가셔서 환복을 먼저, 남성분들이 환복을 먼저 하세요. 단속 꽃바지 올라가세요. 아, 가세요. 네, 김원장님도 가시고 단속 꽃바지 올라가세요. 저 왼쪽에 지금 저기 그 세 분 쪽으로 오세요. 네.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면 됩니다. 단속 꽃바지 조금 더. 네. 예, 마스크 벗으세요. 선생님 앞에만 보세요. 거기 신경쓰지 마세요. 그러면 대신 뒤로 올라가세요. 자, 단속 꽃바지 내려가시고 쓰개치마 올라오세요. 쓰개치마 올라오세요. 치마 펼지 마시고 살살 올라가세요. 단속 꽃바지 기다리세요. 남성분들 환복 끝나면 들어가겠습니다. 남성 모습을 보는 가서 환복하셔야 됩니다. 쓰개치마 네,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색동 올라가겠습니다. 마스크 벗겠습니다. 뒤에 분. 네, 뒤에 분 내려오시고요. 아니면 나 그대로 계시고 저기 한번 모델들만 내려오세요. 그 다음에 장호 돌려보겠습니다. 여성 모델님도 그쪽으로 가시면 그쪽에 계셨다가 순서대로 가세요. 마스크 벗겠습니다. 마스크 벗겠습니다.
네, 마스크 벗으시고 앞에 보겠습니다. 네, 내려오시고 이제 방에 올라가겠습니다. 방에. 저쪽으로 가세요. 모델님들 양경원 모델님 이쪽으로 더 가세요. 네. 은미씨 좋구나. 옛날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내려오시고 기념복 올라가겠습니다. 해봤으니까 알지. 해봤으면 못했거든요. 이것만 가져가서 앞에 기념복 앞에 보시고 아니 지금 다들 그쪽으로 가시면 언제 옷 빨리 못 갈아입어요. 빨리 가지 마세요. 자 내려오시고 원삼 올라왔습니다. 네, 원삼이 밑에 쓰고 대비께서 위로 올라가시겠습니다. 조심해요, 앞에. 아, 아가는 잠깐만 나올래? 아가는 조금 있다 내가 들여보는 중에 이리와. 그럼 저는 저 오프할게요. 난 오프해야지. 내가 들여보는 나이가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한 분 이제 더 와야 되는. 저 하얀색 이런 이거. 예쁜들 조금 예쁜들. 아 시안 선생님 저쪽으로 좀 땡기시고 시안 선생님이 자 영영 선생 옆뒤 옆으로 영영 선 옆으로. 한 명이 나와야 돼. 아니, 조금 더 땡기시면 돼. 왕님이 가운데 있고 그냥 계시면 돼. 그냥 땡기는 너무 많아. 조금만 더 땡기세요. 조금만 더 땡기시고 조금만 더 뒤에 조금 뒤로 한번 뒤로 여기 쌤은 앞으로 한번 나오고 연미쌤 저 뒤로 들어가세요. 왜? 여기 사무총장님이 거기 빠지면 어떡해? 혼날라. 작은 사람 있어. 우리 공주. 아 조금 있다. 자 먼저 찍으시겠습니다. 잘 찍었어요? 아가야 저기 뽑는다 한 번 아저씨하고 아저씨하고 사이에 들어갔나? 빨간. 오케이, 아 이쁘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왕이랑 바꾸세요. 알았어요, 안 알았어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니, 아니. 그렇게. 오케이. 이게 바람막 이제 바람새가 깨진 거예요. 아니 많이 가운데 있어. 아니 바람새가 깨진 거예요. 자, 어쨌든 깨져도 좋습니다. 깨졌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꼭 캠 못 봤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하셨습니다. 나랑 사진 찍자는 사람은 누구든지.